아 진짜 소도 한 마리 먹으면 벌떡 일어난다는 낙지. 와, 정말 오래된 집이네요. 그죠? 우리는 못 들어가겠다. 와, 저 모르면 모르겠어요. 대표 메뉴인 낙지볶음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직접 해주시네요. 개방된 주방 구조로 조리 과정을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아, 저 그랬죠. 저 매운 거. 어우, 저 빨간 생각은 지금 침이 지금. 이걸 보는 순간 침이 왈칵 나와요. 콩나물이랑 또 같이 먹어줘야 되잖아. 어우, 저 빨간 생각은 지금 침이 지금. 낙지하고 양배추하고 양파. 양파가 만들었어요. 볶아냈을 때는 물이 안 생기더니 낙지에서도 물이 나고 양파에서도 물이 나니까 이제 물이 생기기 시작해요. 빨리 맛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낙지볶음은 이렇게 그 매운 게 맛있게 맵다라는 그 표현처럼 맛있게 매워야. 매운맛만 강하지 그렇게 짜지도 않고 그렇게 달지도 않고 국물 자체로 제가 흔히 즐겨 먹는 떡볶이 같은 정도. 이 집의 양념은 너무 복합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입안에 확 달라붙는 단맛이 있다거나 입안에 확 이렇게 구르는 이런 맛이 있다거나 이런 맛이 전혀 없고 순수한 낙지 볶음 맛이에요. 베트남 고추 아마 섞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매운맛을 내긴 어려워요. 베트남 고춧가루예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낙지의 맛은 어떨까요? 낙지가 어떨지. 익었을 때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를 때 잘 크기를 잘 맞춰서 잘 잘랐어요. 너무 큰 낙지는 또 볶으면 질긴 맛이 강하기 때문에 낙지 볶음용으로는 적합한 크기를 잘 사용을 했어요. 중국산이어도 이 식감이나 이 탱글탱글한 탄력감 그대로 있고 볶기를 전에 센 불로 참 잘 볶아내셨어요. 낙지는 중국산을 쓰고 있었는데요. 생낙지가 아니라 냉동낙지에서 가격이 있습니까? 낙지 두 마리 들어갔어요. 35,000원. 아무래도 여기가 명동 안에 있으니까. 오, 좋아요, 저거, 저거. 맛있겠다. 누구라? 아, 그렇죠. 아, 너무 맛있겠다. 계란 노른자 하나. 아, 역시. 온기 회복이나 이런 데 좋으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입맛 돋궈주고 온기 회복하고 이런 보양 음식으로는 참 좋은 음식이죠. 가격은 좀 비싸지만 깔끔한 양념 맛이 좋아요.